아이고, 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제가 오늘 치과를 다녀왔는데, 치과 선생님이 저보고, 아유, 양치를 하루에 몇번 하십니까? 이래.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번 합니다. 이러면, 양치를 언제 하세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생각나는 날, 그날 딱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자랑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내가 이빨은 아주 튼튼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나이에 비해서는. 그건 그렇고, 아, 제가, 먹방을 오늘 좀 준비했습니다. 이제, 표고 불고기인데, 표고버섯은 우리 스님들의 고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고불고기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표고를 내가 이제 선택한 연유가 있습니다. 근 3, 4일간 저한테 상담한 아가씨가 한명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소리를 지르고 그거를, 넌 정말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제가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은 굶어야지 하고, 어제는 내가 저녁 때, 무엇을 삶아서 먹긴 먹었어요. 제주도 귤을 삶아 먹고, 오늘은 진짜, 무하고 표고버섯하고 그 배추랑 넣어가지고 폭 끓이면 그 달콤한 맛이 나는데, 거기다가 이제 보내온 오뎅을 넣어서 우리 강아지를 주고 남은 것을 제가 이렇게 먹고 딱 끝내는데, 오늘 그렇게 해갖고 1차 먹었습니다. 사실은 먹었는데 아가씨랑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그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저는 사실 결혼도 안 해봤고 뭘잘 몰라요. 근데 이 머리에다가 쥐어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괴로워서, 그걸 털어내기 위해서 내가 뭐를 먹으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표고를 이게 이제 예산에 있는 강덕사란 절에서 직접 키우는 표고버섯입니다. 거기다 고추장하고, 여기서 농사 지은 그 가루 있죠? 고춧가루 있잖아? 듬뿍 넣고, 물엿 좀 넣고, 간장 조금 넣어가지고, 막 조물조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웠어요. 그래갖고, 진짜 불고기가 됐어요, 불고기. 표고. 불고기보다요, 100번 맛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곡자를 지금 한잔 마셔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곡자를 찾았어요. 막, 찾았는데, 평소에는 막걸리가 한병 정도 있었는데 막걸리가 없어. 뭐 어떡하냐? 그럼 막또 찾았는데, 내가 봄에 만든 와인이 있어서, 와인. 와인이라고 해서 뭐 진짜 와인이 아니고, 보리자 열매 있죠? 보리자 열매에다가 이렇게 이제 효소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건데, 이거를 이렇게 걸르니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다가 이제 조금 물좀 타가지고, 이렇게라도 먹어야겠다, 내 마음에. 나도 사람인데, 응? 아니,
요리 그려주면 스트레스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이제 상담에다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 입이 되는 거야, 내 마음이. 거기다가. 내가 그렇게 꼭 그렇게 된것 같아. 아, 나 매콤하고 맛있다. 내가 아우, 손톱이. 아! 그래갖고. 안 그래도 뭐라 해서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매워라 아유 매워 키위 갑자기 준비하다 보니까 야채를 준비를 못했어요. 아, 매우면 지금 내가 물이라도 하나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물을 좀 찾으러 가볼까 싶은데요. 뭐좀 해가 갖고 오겠습니다.